여기 멋진 주라기 월드가 있어요. 어? 테라노돈 조심해. 뜨거운 화산이라고. 오늘은 재미난 주라기 월드를 만들어 보아요. 제일 먼저 쟁반을 준비했어요. 무시무시한 화산. 으하하하하하. 용암을 표현해줄 주황색 슬라임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표현해줄 양념통 치즈 젤리 슬라임이에요. 여기 공룡알이 3개나 있어요. 모래도 준비했네요. 공룡섬에 야자수가 빠지면 안 돼요. 야자수와 풀. 부릉부릉. 지금 막 공룡알이 도착했어요. 이거는 공룡 트럭이네요. 그럼 공룡섬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쟁반 위에 육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고운 모래가 도착했어요. 고운 모래를 쟁반에 돌리고 돌려서 골고루 골고루 펼쳐줘요. 그리고 그 육지 위에 화산 하나. 다양한 공룡 친구들 머리예요. 기가노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분홍색 티라노사우루스네요. 스피노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도 있어요. 브라키오, 바키케팔로사우루스, 벨라키랍토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라노사우루스까지. 풀도 심어주고 꽃도 심어줘요. 공룡월드가 조금 더 멋져진 것 같은데요. 이제 바다를 표현해줄 슬라임을 가져왔어요. 슬라임이 찰방찰방. 하늘색 슬라임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슬라임을 빈 공간에 채워줄게요. 어때요? 정말 바다 같지 않나요? 여기 젖병에 들어있는 주황색 슬라임이 있어요. 이 슬라임으로는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을 표현해줄 거예요. 쭉쭉 늘어나는 주황색 슬라임. 정말 뜨거운 용암이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네요. 얼굴이 가린 것 같으니까 슬라임을 살짝 치워줄게요. 자, 이제 공룡 친구들을 만나봐요. 첫 번째 나온 공룡은 목이 긴 디플로도쿠스예요. 두 번째 공룡은 에이니오사우루스. 세 번째 공룡은 물속에서 사는 어룡이네요. 모사사우루스. 찰방찰방 바닷속에서 시원하게 수영하네요. 세 번째 공룡은 초식 공룡인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등이 뾰족뾰족, 꼬리가 강력한 무기죠. 등에 뾰족뾰족한 뿔이 있는 사우루펠타.
등에 커다란 돌기를 가지고 있어요. 님의 트로노돈. 다음 공룡도 물속에서 사는 어룡이네요. 바로 옵탈모사우루스. 다음 알에서도 어룡이 나왔네요. 크로노사우루스. 물속에서 신나게 수영을 해요. 용암이 화산을 모두 덮었어요. 우르릉 쾅쾅. 다음 알 친구도 만나볼까요? 이번에도 목이 긴 친구가 나왔어요. 살타사우루스. 살타. 디플로도쿠스, 나랑 놀자. 오, 반가워. 우리는 모두 모기기네. 다음 공룡은 손톱이 기다란 테리지노사우루스예요. 손톱이 정말 뾰족해요. 테리지노. 이번 알에서는 생김새가 조금 독특한 아노말로카리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알에서는 초식공룡 중에서 가장 유명한 트리케라톱스가 나왔어요. 얼굴에 뿌리 3개, 트리케라톱스. 이번에는 육식공룡 중에 가장 유명한 공룡이 나왔네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그르릉 그르릉.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오늘 화산이 있는 쥬라기 월드를 만들어봤어요. 다양한 공룡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재미난 시간이었네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동물, 공룡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미니월드 친구들, 안녕!